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생활책 세계연맹 세계이사 홍완식입니다. 예. 위원장님, 어떤 일로 지금 독일에 가 계십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매 2년마다 열리는 생활체계 IOC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인 세계생활체육연맹 TAPISA 디셀도르프 세계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TAPISA 세계총회는 매 2년마다 순환하면서 돌아가고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유럽 독일에서 디셀도르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단이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개 나라가 지금 참여하게 되나요? 제가 이번 총회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번에 한 100개국 10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중인 이스라엘,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국제 행사인 것 같은데, 행사 기간은 총 며칠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31일 날 출국을 해서 7일 날 귀국을 합니다만은 한 5일 정도 지금 총회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한 몇 분 정도 참여했습니까? 한국에서는 한 20명 정도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생활체계 조직의 대표들이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세계생활체육연맹의 핫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슈를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 세계연맹이 개최한 디셀도르프 세계총회는 그 주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최근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재앙에 생활체육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40여 개 생활체육인들은 이러한 기후 재앙을 막는데 생활체육의 측면에서 어떤 활동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총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요번에 위원장님께서 한국 대표로 참석하셨는데, 특히 어떤 특별한 연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고 됐지만은 제가 이제 생활체육 세계연맹 13명의 임원 가운데 제가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총회 때는 이사들 중에서 이 발표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 대표로서도 이번 이 총회에서 기후 변화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이제 곧 있으면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내용을 잠시 소개한다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 독일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벌써 서유럽에 강력한 폭풍이 불어닥쳐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또 매우 날씨가 험악해지는 그러한 기후 변화를 느끼면서 옆에 있는 유럽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과연 우리는 생활체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스스로 던지고 제가 이제 탄소중립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새롭게 창안해서 보여드리고, 이제 그리고 생활체육, 탄소중립 생활체육 기후행동선언도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행동에 따른 선언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활동으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그러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대표가 얼음 위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러한 세계 기록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기쁘게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도 경이롭게도 4시간 35분이라는 얼음 위에 서기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기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맨발로 얼음 위에서 견디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메이징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경이롭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4시간 35분을 얼음 위에서 서 있으면서 지구 빙하가 녹아가는 그 현상을 통해서 기후 재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는 우리나라 조성환 대표가 가장 처음이자 또 가장 앞선 그런 기록을 가진 대표입니다. 그래서 4시간 35분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많은 주목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특히 그 부산에서 특별한 분이 또 같이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분이 같이 동행을 하셨나요? 예, 이번에 그, 저희들이 그 2025년도에 생활체육 세계면 한국위원회가 주최가 되는 세계 연날리기 축제, 탄소 중립, 연날리기란 것은 원래 탄소 중립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그런 캠페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100개국 만명 정도가 참가하는 생활체육 세계 연날리기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사업구청 관계자들이 이번 총회에 참석을 해서 생활체육 세계 연날리기 대회를 홍보하고 또 탑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곧 아마 그 위원장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텐데, 그할때 저희들이 한번, 녹화를 하도록, 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뒤에, 이어서 한번더 다시 만나 뵙고, 이 행사 기간 동안에, 핫 이슈가 있을 때에, 저희 한국하고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중계는 계속되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uf Wiedersehen. 네, 감사합니다.